여러분들 이전에 1960년대 모택동 추석 어록을 암송하였죠?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해요?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이 4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어록을 암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았어요? 몰랐죠? 그죠? 근데 왜 지금은 그 모주석 어록을 암송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땅 밑에 계시니까 권세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제 전할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4장 12절, 13절. 근데 이제 12절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안식이 뭘까요? 육체의 휴식도 안식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안식도 휴식도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수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염려라든가 이 세상의 보물이라든지 물질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이 모든 수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식인데 우리가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누구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저 영원한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수고가 없고 아픔이 없고 예,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뭔가 마음이 그야말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좀 막 새로운 단어를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까 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안식인데요. 자, 이 안식은 저 천국에서만 누릴까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까요? 누릴 수가 있죠. 자, 누가 보기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안식을 누리기를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늘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그 짐을 그냥 여기 어깨 콱 쥐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가기만 하면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뭘 메고?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쉼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도
쉼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이, 이게 복이에요. 너무 찌들려서 짓눌려서 아이고 허리 어깨 팔다리 어깨야 하고 한숨 쉬고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요?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멍에라는 게 뭘까요? 이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예, 메고 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요,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 아까 성경에서 뭐죠? 나의 멍에를 메고, 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꿈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환상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바르게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은 영적인 활동의 증거인데요. 굉장히 사람마다 꿈이란 것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절대 진리라 해야 돼요. 꿈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성령도 계시지만 악령과 사탄과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꿈을 줄 수 있다고요. 악령도 꿈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중간에 반드시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못 받아요. 분명히 성경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을 잘 봐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고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이렇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시끄럽고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환상 또한 꿈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꿈이나 여러 가지 환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 신앙할 때, 교회 갈 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바르지 않고, 예, 사이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되는데, 근데 가끔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그 수고의 무게에 눌리고 막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늘 안식과 평화와 기쁨만 누리지 않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무겁고 교구장 하지 말아야지, 지역장 하지 말아야지, 이번 주는 예배 빠져야지 막 갈등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건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내 심령.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먹는다 하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몸에 다 체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심령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성경을 머리까지만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니까 요즘 막 유튜브에 말씀이 막 만찬 홍수잖아요. 유튜브 말씀 가지고 그냥 교구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저 교구장 되게 믿음 좋다. 저 집사님 굉장히 믿음 좋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알지? 그런 걸로 자기 믿음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고 텔레비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하루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 나 누구 목사님 알아? 나 누구 목사님 어디 교회 가봤어? 이런 형식적인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자랑이 되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더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그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예,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 형식적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받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에만 적용을 해요. 행동에만. 예, 봉사하고 교회 많이 가기 헌금하고 믿음 좋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진실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그런 행동 다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으로 넣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가?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있는가요?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이 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쌓지 마시고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목적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 귀를 수술할 때 병원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처음으로 이제 그분이 막 병원에서 수술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수술대에 들어갈 때까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불안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나왔을 때도 내가 이 귀가 어떻게 잘 치유가 될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잠재의식적인 동기까지도 밝은 빛 앞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우리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비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읽다가 제가 늘 뭐 용서하고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말을 읽다가 성경 말씀 읽다 가슴에 탁 찔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 용서했는데. 우리가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얘기는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좀 언짢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다시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으로 용서를 안 한 걸 어떻게 우리 주님 아시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는 내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오해도 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은요.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들추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구절 12절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쏟았어요. 근데 이 향유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값진 거죠. 나드 한 근 정도에 되면은 300데나리온이래요. 근데 이제 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한 모든 수입이에요. 그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버렸어요. 자, 그때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사람이죠. 가롯 유다의 가장 관심은 돈이에요.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얘기하기를 왜 저거를 저렇게 다 허비하나?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하죠? 맞죠? 왜 그 아까운 거를 쏟아버렸냐? 왜 팔아서 지금 돈 없어서 가까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걸 안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말을 하는 그 유다의 마음속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유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 유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이면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돈을 아우 아까워라 가난한 사람을 주면 더 잘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위하는 척하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뒷면에는 그걸 팔아가지고 돈 개놓으면 내가 그걸 가지면 내 것이 되는데 오 저 돈이 다 날라갔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뒷면의 마음을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았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수천 명 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교회를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거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있으면 예 뭐 나쁘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하려고 딱 참고 있는데 자 속이 안 풀리니까 어때요? 살짝 얘기하죠. 전화해서 친한 사람하고 전화해서 살짝 얘기. 그치 그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오겠어 교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내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길로 우리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볼 때가 있으면 꼭 그거를 못 참아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런다 그제 이러면은요. 그 같이 얘기하면 맞아요. 속이 시원해요. 짝짝꿍 하면은. 근데 이제 그 말이요.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되고 그 말이 슬 깔려가지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협조해야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뭐 교회에서는 저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지. 근데 참 저거는 별로야 그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자 내가 손해라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가 나빠진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이면에는 나한테 손해라는 거죠. 그 마음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교회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면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가끔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접대 이제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던 게 있어요. 이 집사님은 며느리를 좀 잘해주고 싶고, 며느리를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베풀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며느리가 애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는가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이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일찍 나오니까 내가 아들네 집에 가서 좀 도와줘야지. 딱 이제 아들네 집에 가보면은요, 며느리가 애 키우면서 또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막 집이 엉망이래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거를 좀 도와주면 우리 며느리가 참 기쁘겠지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토요일 가면 그 집안 일을 일주일을 다 해준대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가끔씩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젊은이가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놓고 났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하다 이제는 설거지도 툭툭툭툭 하고 뭐를 하면은 막 이렇게 좀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겉으로는 아, 그래 너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말씀 앞에 자기가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며느리 집에 그렇게 가서 애써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준 며느리가 어떻게 잘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잘하지 뭐. 잘하지 뭐. 어째 기뻐요?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말로는 며느리 나쁘다고 안 했어요. 그죠? 잘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 이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속상한 거죠. 며느리가 섭섭하게 하는 게 그 말에 담겨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어머니 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요?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데 말은 그러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있는 건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감춰진 우리 마음이 어째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앞에 감춰진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볼 때 제가 마음으로 이 말에 찔려가지고 내 마음을 돌아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 우리 마음을 비추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래요. 딱 주님 말씀이 들으면 차단해버려요. 주님 내가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애썼어요. 얘네들 키운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만하세요. 딱 잘라버려요. 자 말씀을 어디까지 받죠? 머리로만. 그 말씀을 심령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사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에 미움과 반목과 갈등을 잔뜩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참 먼 나라의 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구장, 지역장, 대장 이런 것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지 주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역장 한다 안 한다 교구장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깊숙한 것까지 말씀에 비춰 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 진실한 성도, 진실한 신앙생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과 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만 예, 채우지 마시고 형식에만 받치지 마시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 것 같지. 다 드러나요.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나의 멋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만 더 포장해 나가요. 그래서 자꾸만 위선과 외식과 가식에 갇혀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이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수록 힘들고 바쁘고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밝아 벗기운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성경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체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 심령에 적용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까지 못하겠대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심령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 드러나게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발가 벗기운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 앞에서 아멘. 내 체면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회개하겠습니다.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자존심이 우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과부라는 말 듣기 싫어요. 내 옆에서 너 혼자 살지 얘기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과부라는 말 듣기 싫어도 듣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란 말 단어 싫었어요. 근데 그 말도 듣겠습니다. 환자라는 말 너무 싫었는데 그 말도 듣겠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숨길 것 어디 있습니까? 포장할 것 어디 있습니까? 멋있게 꾸밀 것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밝아 벗긴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인데 지금 뭐 감추고 숨기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드러내시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